자, 우리 공통 파트 가보도록 할게요. 딱두개 설명할 거야. 24번. 31번. 24번 문제는 특히 뭐 정답 선지보다도 오답 선지. 오답 선지 요 2번. 이 오답 선지. 요 2번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거 왜 이건 뭐안 되냐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이제 그 정답 선지요? 오답 선지? 둘다 얘기했구나. 정답 선지. 정답 선지도 깔끔하게 잘못 고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정답 선지도 고르기가 이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선지, 특히 이제 5번의 오답 선지도 이제, 선이 가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 선지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24번을 우리 보는데, 24번. 연계작품이야. 근데 연계작품도 사실 세부적인 예치를 가지고 이 판단을 좀 정교하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작품을 이제 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딱딱딱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자, 일단은 작품 아니까 작품을 해석하면서 가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간중간 보면서 가는데, 일단 첫 번째 1년에서 이 나는 옛날에 떠났어. 북방아 떠났다 이거야. 그죠? 배반하고 속이고 떠났다. 배반하고 떠났다, 속이고 떠났다, 뭔가 살짝 좀 죄책감이 좀 느껴지는 편이 나왔는데, 어쨌든 북방은 떠났어. 근데 이연에 바로 니은 자작나무와 잇가의 나무에 슬퍼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자, 니은에서 나무가 슬퍼한다. 나무가 슬퍼하는 것을 난 기억해. 난 이것을 분명 기억하고 있어. 그지? 자, 그 갈대와 장풍에 이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아, 얘네들이 나 가지 말라고 붙들었던 그것도 난 잊지 않았어. 그 슬퍼하는 것도 잊지 않고 붙들었던 것도 잊지 않았는데, 진짜, 응? 갈대가 막 붙들면, 공포 영화야. 길 가는데, 밤에 길 가는데 나무가 울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그죠? 이거는 진짜 울 수가 없고, 진짜 슬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슬프니까? 내가 슬프니까, 주체인 내가, 화자가 슬프니까, 화자의 슬픔을 이 나무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나무는 절대 슬퍼할 수 없어요. 아, 하늘이 우는 것 같아. 하늘은 안 울어. 울 수가 없어. 그냥 비 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슬프니까 하늘이 슬프다고, 울다고, 운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화자가 지금 슬픈 거야. 화자가. 응? 화자가 슬프니까 나무도 슬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가 나를 뭐 붙드는 것 같다 이거야. 어쨌든 떠날 때 화자도 약간 슬픔과 아쉬움에 있었어. 자, 근데 이것만 보면 뭐 24번 2번 니은에서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바로 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출문제도 풀고 강의로 듣고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 얘들아, 밑줄만 보지 마. 밑줄만 보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이 의미는 항상 유기적으로 판단되는 거거든. 유기적으로 그 위아래 내용 보면서 얘를 판단해야 돼 하고, 이제 열심히 배운 친구들은 이 내용을 보는 거야. 그런데 밑에 떡하니 또 밑줄이 꺼져 있어.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기지. 리을이라고 이제 그거 나왔으니까, 리을.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아, 분명히 써 있거든요.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그러면 떡하니 보면 슬픔도 시름도 없다. 슬픔도 시름도 없다고 했잖아. 그럼 나무가 슬퍼하는 것은 지가 슬퍼하는 거지. 나는 슬프지 않다고 했으니까 나무가 슬픈다, 슬퍼한다. 나는 슬픔이 없다. 이게 뭔가 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원칙이야, 원칙.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다.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 즉, 이겨낼 만한 슬픔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아, 이제 이겨내지도 못할, 이 미음에서 이겨내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겼다 이거야. 애초에 떠날 때는 약간 슬프긴 해. 아쉽긴 해. 하지만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기지 못할 슬픔이나 시름은 없었어. 하지만 뒤로 가니까, 야, 진짜 이기지 못하겠더라. 너무 슬프더라. 그 얘기인데. 근데 일단 여기에 팍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이때
개념이 중요한 거죠. 원칙이 중요하고. 뭐가 개념과 원칙이냐? 아니, 어떻게 나무가 슬퍼할 수 있어? 객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대상일 뿐이야. 객체를 주관화한 게 바로 시거든요. 세계를 주관화한 게 바로 시문학이야. 따라서 나무는 그냥 이 나무야. 나무가 슬퍼한다고 인식하는 순간 누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지. 이걸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셔야죠. 시문학은 세계를 주관화하는 거니까. 여기서 개념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순간 난 슬픔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나무가 슬퍼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판단 나오면서 그냥 빵! 하고 이제 손이 가버리는 것이죠. 그죠? 자, 물론, 평가원이 이제 그 최근에 이 선지들을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특히 정답 선지들을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상태에서 또 뭐 두 충돌하는 것처럼 해서 딱 손에 간 그런 친구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실수는 이제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혹시 이런 게 좀 흔들린다면 아직은 본인이 이제 그 개념을 공부하긴 했지만 원칙이나 그런 개념이 좀 흔들리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평가원이 너네 비유가 뭐니? 상징이 뭐니? 뭔가 좀 냉정하게 뭔가 좀 집요하게 물어볼 때 개념이 흔들리는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판단이 흔들리면서 그냥 그 즉시 느낌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혹시 개념이 좀 약간 좀 흔들리고 선지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쌤 문학 개념집 거기서 뭐 기초 강의가 절대 아니거든요. 평가원이 어떻게 선지를 구성하는지 얘네들이 어떤 시선으로 선지를 만드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강의니까 좀 도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4번은 이 정도로 보고 우리 31번 가보도록 할게요. 31번.